맛있는 걸 먹었을 때 delicious 이 표현만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여러 가지 맛에 관련된 표현을 제대로 공부해 보시죠. 여행 가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아하죠? 맛있는 거 먹고 제대로 표현도 영어로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여러분 단어가 바로 얘입니다. 얘는 여러분 모음이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쭉 읽으면 된다. 여기서는 A가 A 발음이 나요. 그래서 taste. 물론 얘를 한국말로 쓰면은 taste 이렇게 네 가지, 네 음절로 나누지만 영어에서는 모음이 하나니까 한 번에 읽어야 된다. 어떻게? taste. taste. 이렇게 읽죠.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 y가 있습니다. 이 y는 무슨 발음이 난다? e 발음이 나요. 그래서 얘를 앞에 거 한 번 읽고 뒤에 거 한 번 읽고. 그래서 tasty. tasty.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tasty 맨 뒤에 단어 뒤에 보통 y가 붙으면은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뭐뭐은 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맛있는 이라는 뜻이 tasty. tasty 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맛있는 하면은 뭐를 생각한다? delicious. delicious 얘를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delicious 정말 맛있고 정말 뭔가 끝내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 delicious는 얘는 상업적인 표현일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햄버거가 정말로 막 진짜 끝내준다 라고 할 때 delicious hamburgers 이렇게 상업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고 그냥 우리가 어디 여행 갔을 때 뭔가 진짜 맛있거나 뭐 햄버거 먹거나 라면 먹었는데 맛있어. 그럴 때는 delicious 보다는 tasty. tasty. 요 표현이 더 좋습니다. 와우. 여러분 뭡니까 이게? 피자죠? 단축구멍 아닙니다. This pizza is tasty.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delicious. 얘도 되지만 tasty is better. 좋아요. 다음은 바로 요 표현입니다. 얘도 Y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서 읽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읽는다? crispy. crispy. R 발음이 있어가지고 crispy 라고 읽어줘요. 여러분 crispy 하면은 뭔가 이렇게 바삭바삭한 거예요. 여기 닭껍질, 이 후라이드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후라이드 라고 하지만 영어에는 F 발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fried. fried.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후라이드 치킨을 보니까 막 겉이 바삭바삭합니다. 그래서 crispy. crispy. 라고 하죠. 그래서 겉은 바삭하다. 속은 촉촉할 때.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겉바속촉. 그럴 때 요 바삭하니 바로 crispy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crispy. 여러분 어디 여행 갔는데 정말 이렇게 막 후라이드 치킨이 와 이거 완전 맛있어. 막 바삭바삭해요. 와우. This chicken is crispy. 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게 단축구멍 아닙니다. 피자. 와우. This pizza is crispy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다음 넘겨볼까요? 다음은 요거예요. 얘는 ER 발음이 있어요. 모음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번 끊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볼게요. 그래서 TEN 하면은 TEN 이라고 하죠. TEN DER ER 발음 ER TENDER TENDER 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치킨 텐더 들어봤나요? 우리 치킨 텐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치킨 텐더. 이거 고구마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치킨 텐더. 왜 치킨 텐더냐면은 이 치킨이 부드러워서
살코기만 있어서 치킨 텐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이라고 하면은 tender. tender. 여러분 10 플러스 10이 뭔지 알아요? 바로 tender가 됩니다. 10을 하나 더 달라. tender. 이런 느낌 좋죠. 혹시 옛날 그 노래 중에 Love me tender, love me sweetie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 You have a tender voice 라고 쓸 수 있는 부드러운이라는 뜻. 여러분 저의 손을 만져보니까 Wow, your hand is tender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소고기 먹었을 때 와 이거 안심이 끝내주네 와우 안심 is delicious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와우 this tenderloin is tender 라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다음 표현은 여러분 바로 요거예요. 이거 여러분 직접 읽어볼까요? 모음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요 뒤에 y가 있으니까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오오 발음은 어떤 소리가 난다? 우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하면 눈이 두 개가 되죠. 눈, 눈, 눈. 자, 어쨌든 야, 오오 발음이에요. 이게 우, 우. 그래서 읽으면 구이라고 해요. 구이, 구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릴에다가 제가 맛있는 소고기 세 개를 올렸습니다. 야 이거 구이가 아주 끝내죠. 구이 박사예요. 구이 박사. 그래서 이렇게 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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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이 하면은 꾸덕꾸덕한이라는 건데 제가 사실 이런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그 뭐라고 하죠? 브라우니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주 그냥 초콜릿이 막 이렇게 덩어리로 들었는데 그걸 한번 먹으면은 엄청 달콤합니다. 이게 바로 브라우니예요. 브라우니 is gooey. This chocolate cake is gooe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 소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끈적끈적하는 것들. 그런 거를 우리는 gooey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갑니다. 우리 다음은 바로 요거예요. 얘도 Y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 읽어볼게요. 그럼 NUT부터 읽으세요. NUT는 NUT이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볼게요. NUT NUT 그래가지고 NUT은 이런 것들 뭘까요? 자 여러분 얘는 호두고 얘는 땅콩입니다. 그래서 땅콩은 영어로 Peanut Peanut 이라고 하고 호두는 벽이 있어가지고 벽이 딱딱해요. 벽이 딱딱한 거죠. 그래서 walnut 이렇게 하면은 호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견과류를 우리는 nut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nut에다가 뒤에다가 s를 붙이면은 멍청한 사람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are you nut? Are you nut? 하면은 너 멍청해? 너 돌았어? 이런 느낌도 갈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죠. 너 땅콩이야? 라는 뜻 아니에요. Are you nut? 이런 표현 재밌죠. 멍청한 사람을 nut이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 견과류입니다. 이 견과류 같은이란 뜻이라서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고소한이란 뜻인데 여러분 네, 너 고소할 거야. 너무 고소해서. 막 이런 거 보면 80년대 개그죠. Nutty. 이건 여러분 이렇게 견과류를 먹었을 때 그 고소한 맛이 날 때만 쓰면 됩니다. 우유 마시고 나서 고소하다? 이거 쓰면 안 돼요. 견과류 같이 고소한 맛이 날 때만 nutty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T 발음을 빼요. 그래서 nutty, nutty 라고도 많이 합니다. 자, 좋아요. 잘 하고 있죠, 여러분? 다음 갑니다. 자, 여기 조금 어려워요. 얘는 A가 A 발음이 나요. 그리고 V 발음 있죠? Say, say, worry.
여러분, 이게 뭔가요? 바로 볼입니다. 볼이.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볼이에요. 이 볼이에요. Savory. V 발음이 살아 있습니다. 볼이라고 하면 안 되고 very, very, savory, savory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savory 하면은 제가 여기다가 고소한이라고 했는데 이 앞에 있는 너리는 견과류 같이 고소할 때만 이 뒤에 있는 savory는 풍미가 되게 맛있고 고소하고 되게 뭔가 이렇게 와 진하고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날 때는 savory라고 합니다. 이 delicious, tasty 그냥 맛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와 이거 좀 아보카도 샐러드죠. 아보카도 맛있어요. 딱 먹어보니까 막 버터 맛도 나면서 와 풍미가 강하면서 이 향신료가 잘 조화가 된 것 같아. 와우, this salad is savory. Savory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이런 단어 한두 개만 탁탁 던지면 돼요. 딱 먹고 나서 savory 그럼 친구가 그게 뭐예요? 영어 공부 화이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불닭볶음면 아주 좋죠. 불닭볶음면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로 페퍼입니다. 페퍼 pepper, 고추죠. 이 고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워요, 매워. 맵습니다. 그래서 spicy, 얘도 이렇게 잘라줄게요. spicy, I가 I 발음이 나죠. spicy, 매운이란 뜻이에요. 우리 매운 하면은 흔히 hot 이라고도 합니다. 맞아요, 이 표현 써도 됩니다. hot 요거 대신에 spicy, spicy 이 말도 많이 써요. 누군가 이렇게 불닭볶음면을 딱 주문할 때 No, no, it is spicy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이런 표현 하나 알아두시죠. How는 얼마나 라는 뜻이에요. How spicy 라고 하면은 얼마나 매워요? 이 맵기의 정도가 얼마나 돼요? 라고 할 때 How spicy? How spicy?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파스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파스타에 메뉴판에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세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얘기하죠. How spicy? 그러면은 그 사람이 Very spicy 시키면 안 됩니다. 좋아요. 매운이라는 뜻. 그리고 Sweet 이 이가 이 발음이 나요. Sweet, sweet 바로 달콤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얘를 사람한테 써도 됩니다. Frank is sweet라고 하면은 프랭크는 상냥하고 친절하고 달콤한 사람이네.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 Sweet. 달콤한. 여러분 뭡니까 이게? 이 꿀이죠, 꿀. 꿀은 영어로 honey. Honey, I miss you. 라고 할 수 있는 꿀입니다. 다음 갈까요? 자, 얘는 our 발음만 알면 돼요. our라고 하죠, our. 그래서 원래는 our 하면은 우리의라는 영어의 새로운 단어가 됩니다. 우리의. our money. 우리의 돈, our time, 우리의 시간. 근데 S가 붙었네요. 그래서 sour, sour. 여러분 뭐하고 있습니까? 두 명이 싸우고 있죠. 왜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시큼한 음식을 먹고 있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먹고 싶지 않은데 서로 먹으라고. 그래서 sour, 시큼한 신이란 뜻이에요. 매울 신자 아니에요? Sour. 혹시 이런 소스 본 적 있나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요구르트 같은 맛이 나는 소스가 있습니다. 먹어보면은
되게 시큼한 맛이 나요. 그래서 요거를 sour cream이라고 해요. 아마 한 번쯤 그리스 음식이나 멕시코 음식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sour cream. sour cream. 그래서 시큼한. I don't want to eat this lemon. This lemon is sour. sour. 시큼한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다음이에요. 다음은 한약입니다. 한약. 여러분 한약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얘는 스위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이렇게 잘라서 bitter. bitter. 여러분 한약을 제가 딱 먹었는데 너무 써. 그래서 뱉었습니다. 쓴 걸 먹으면은 물론 몸에 좋지만 뱉어야 되죠. 그래서 쓴 걸 먹으면 뱉습니다. bitter. bitter. 근데 원어민들은 t 발음을 빼요. bitter. bitter. 제가 친구한테 쓴 거를 먹였어. 친구가 화가 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리하죠? bitter. 쓴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여러분 이렇게 잘라볼게요. S-A-L을 읽고 T-Y를 읽으면 돼요. 얘는 salty. salty. salty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salt 하면은 뜻이 뭐냐면은 소금이란 뜻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게 소금입니다. 요즘 그 방사능을 배출한다고 해가지고 소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소금은 영어로 salt. salt 라고 하고 소금이 많은 salty. 짠 음식이야.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새우젓이 있네요. 새우젓. 이 새우젓 어때요? 짜죠. salty. salty. 짠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salty를 사람한테 쓰면은 삐진이라는 뜻도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의 생일을 까먹었어. 아이고, my friend is salty. My friend is salty. 삐진 겁니다. My husband is always salty. 라고 할 수 있는 삐진이란 말도 같이 기억하죠. 다음은 탱이. 그래서 여러분 NG 발음이 여기서는 잉 발음이 난다. 그래서 NG는 여러분 잉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탱하고 Y가 E 발음이 나죠. 그래서 탱이.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팽이가 있죠. 팽이. 이 팽이랑 비슷해. 탱이. 이 탱이 하면은 그래서 형용사로서 약간 신맛이 나는 건데 여러분 혹시 똠양꿍 먹어봤나요? 이 똠양꿍 먹으면은 뭐가 어우 시면서 매콤하면서 시큼하면서 막 그런 맛 요런 맛을 우리는 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똠양꿍을 먹거나 아니면 해파리 냉채무침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막 시큼한 맛이 날 때는 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ich. 얘는 쉬우니까 rich. 우리 rich 하면은 흔히 부자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맛에 쓰이면은 여러분 뭔가 이렇게 되게 깊고 풍부한 맛이 나는 거를 우리는 rich라고 해요. 그래서 rich cheese 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거의 의미는 바로 치즈가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풍부한 치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ich 하면은 와, 풍부한이라는 뜻. 그래서 rich flavor 라고 하면은 flavor의 의미는 맛입니다. strawberry flavor 하면은 딸기 맛. rich flavor 풍부한 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자를 딱 먹었을 때 와, 이 피자에 치즈가 지금 완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하는 거예요. 와우. Wow, this pizza is rich.
This spaghetti is rich. 라고 하면은 피자가 부자요? 왜 부자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바로 풍부한이라는 형용사가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거 볼까요? 다음은 creamy 라고 합니다. 이 크림까지를 한 번에 발음해 주세요. 여러분, 크림 하면은 쉽게 알고 있죠? 크림, 크림. 우리가 쉽게 말하는 크림. 그 크림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뭐뭐한이라는 y가 붙어서 creamy 하는데 m이 있으니까 발음이 살아있죠. 그래서 y가 들어와서 creamy. creamy. 얘도 사실은 한국말로 쓴다면은 고소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얘는 이렇게 뭔가 우유라든지 크림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이렇게 우유같이 고소한 맛이 날 때는 creamy라고 하고 땅콩 같은 그러한 고소한 맛이 난다면은 nutty, nutty 이렇게 쓰고 여러분 그냥 뭔가 풍미가 있고 정말로 그냥 고소하다라는 거에 대표 형용사를 쓰고 싶다? 뭘 쓴다? savory, savory 얘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고소한이란 맛 여러 가지 단어로 쓸 수 있다는 걸 정리하면서 여러분 요 표현들 파스타 먹을 때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볼까요? 다음은 바로 zesty, zesty라고 합니다. 일단은 J-E-S를 잘라서 읽어주세요. 얘는 Z 발음이 나죠? Jazz. 그 다음에 T-Y니까 T. Z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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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럼 이 Zesty 하면은 강한 풍미를 가진 이란 뜻인데 어느 때 쓰냐면은 혹시 여러분 고수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수. 쌀국수 넣을 때 고수가 들어가면 그 풍미가 되게 강해지죠. 강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요즘 마라탕들 많이 드십니다. 마라탕에서 그 강한 맛, 산초같이 그런 강한 맛을 우리는 zesty, zes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수하면은 영어로 cilantro, cilantro, cilantro. cilantro 이게 바로 고수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냥 샹차이, 샹차이 중국어로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미국 갔을 때는 cilantro 고수가 됩니다. 뭐 이거 뭐 export 이런 거 안 돼요. export. export는 진짜 뭔가 전문가란 뜻이죠. 그래서 고수.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또 연예인 고수가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zesty. zesty. 그래서 풍미가 되게 강한 맛이 날 때는 zesty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I don't like eating tacos because of cilantro. It is zesty.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볼까요? 다음은 여러분 mild. 얘가 I 발음이 나요. I. mild. mild.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순댓국이죠, 순댓국. 우리 순댓국 하면은 천안에 이 병천순대가 또 아주 유명합니다. 병천순대 와가지고 한 그릇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 순댓국이 왜 마일드냐면은 저는 순댓국을 먹을 때 이 빨간 거라고 하죠, 빨간 거 이거. 절대 넣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매워. 그래서 나는 스파이시보다는 마일드를 좋아한다. 그래서 I like mild one 하면은 그냥 순한 거.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순한이라는 뜻이 mild. 그럼 얘를 사람한테도 쓸 수 있어요. 개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My dog is mild. My child is mild. 그럼 mild의 반대말. 바로 spicy가 아니라 wild라고 합니다. 야! wolf 이런 늑대가 되게 wild하죠. 그래서 wild mild 두 개가 반대되는 말이다. 순한 거 먹고 싶다면 여러분 mild를 반드시 기억하시죠. I like mild foo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다음 볼까요? 다음이 좀 어려워요. 얘는 이렇게 잘라겠습니다.
R-E를 자르면은 re라고 하죠. re. re. 그 다음에 요렇게 자를게요. fresh. fresh. 신선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신선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refresh 하니까 다시 신선한 거죠. 뒤에다가 ing이 붙었네요. 그러면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입니다. 다시 신선하게 하는 거. 그래서 상쾌한이란 뜻이에요. 읽어볼게요. refreshing. refreshing. 여러분 저는 여기다가 뼈 해장국을 그려봤습니다. 왜냐? 우리가 딱 술을 먹고 이렇게 막 숙취가 있어요. 막 숙취가 있어요. 근데 뼈 해장국 딱 먹고 나면 아 이거 개운해. 뭔가 좀 느낌이 좀 달라지죠? 이 느낌이 영어에서는 refreshing. refreshing.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like to eat spicy food because it is refresh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장국 먹기 전에 아 머리 아파. 먹고 나서 아 요게 바로 여러분 refreshing. refreshing.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굳이 뭐 한국말로 바꾼다면은 뭐 여러분 이렇게 막 삼계탕 먹고 나서 이렇게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야 이거 맛이 되게 개운한데 이런 느낌으로 가실 때 여러분 refreshing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Wow, I really like eating 삼계탕 because it's refresh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다음 표현 볼까요? 다음은 여러분 juicy라고 해요. 여러분 juicy는 juice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주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뭔가 짜가지고 나오는 이런 즙의 종류를 우리는 주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거 뭡니까? 뭐예요 이게? 김치죠 김치. 김치를 여러분 짜보세요. 그럼 김치 국물이 나오죠? 그래서 김치 국물은 영어로는 김치 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치 국물이에요. 그럼 라면 국물은 라면 주스 가능합니다. 조금 라면은 이건 즙을 짜서 나온 게 아니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원래는 뭐 이런 것들을 수배 종류다 해가지고 broth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려우니까 여러분 일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 주스는 뭔가 즙을 짠 거다. 그래서 orange juice, grape juice, 포도주스죠. 여기서는 juicy가 되니까 즙이 뚝뚝 떨어지는 육즙이 많은 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스테이크가 있죠. 스테이크. 여러분 모두 스테이크 좋아하실 거예요. 이 스테이크를 딱 잘라보니까 막 육즙이 막 뚝뚝뚝 떨어집니다. 와우! This steak is juicy. This steak is juicy.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껌 선전 중에 juicy, freshy 라는 껌이 있었어요. 그래서 즙이 많이 나오는 신선한 거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단어예요. 바로 bland. bland. 어렵지 않죠? 얘는 한 번에 읽어주면 돼요. 그냥. 얘는 and인데 bl이니까 불이 들어갔죠. bland. bland. 그래서 싱거운이라는 뜻이야. 이게 사실 싱거운 것보다는 그냥 특별한 맛이 안 나는 밍밍한 특별한 맛이 안 나는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밍밍한 이런 느낌. bland. bland. This 삼계탕 is bland. I need more salt.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맛에 관련된 단어를 공부해봤어요. 이게 저와 함께 재밌게 공부해봤습니다. 이제는 delicious. 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맛에 관련된 표현을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알면 여러분 이 단어들을 어떻게 하면 배합해가지고 삼계탕 is bland. I need more salt.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단어를 공부하고 말을 조합해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 제가 여러분 정말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를 믿고 단어가 조금 된다 하신다면 여러분 단어로 문장 맞는 법 저와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